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뒤에도 뒷말이 무성한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한 예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을 굳이 서울특별시의 장으로 거행해야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심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 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의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의 죽음은 알려진 바와 같이 성추행범으로 피소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가출 후에 자살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겁니다. 오일장으로 하건 장례 비용을 서울특별시 예산을 쓰건 그건 그리 중요치 않다고 보고 나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다만, 떳떳하지 못한 자살로 인한 이런 죽음까지도 서울특별시의 장으로 거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박 시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임명했던 별정직 보좌관들은 모두 이번에 자리를 떠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연한 귀결 아니겠어요? 이번에 장례위원장을 맡은 행정 1부 시장이 혹시 박 시장의 은총을 받아서 승진하는 분인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만은 그 부시장이 보훈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박 시장을 추종하던 그런 단체들의 예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박 시장의 장례 의제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또 시청 앞 광장에서는 시위를 하는 분들도 눈에 띄고 있으니, 장례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귀담아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제 100세의 나이로 별세하신 백선엽 장군의 국방부장은 국난을 극복한 전쟁 영웅에 대한 예로서는 당연하며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닌 대전 현충원으로 모셔지게 됨도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루 사이에 생긴 떳떳지 못한 구차한 죽음과 전쟁 영웅의 죽음에 대해서 두 분의 장례 상황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